1부의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남북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국대학의 전영선 교수님이 해주시고, 이에 대한 토론은 평화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정창현 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발표와 토론이 35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표를 한 20분 내에 해주시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한 10분, 그리고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35분 정도 내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 맞추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제를 맡은 전영선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영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북한의 비물질 유산 보호 정책과 남북교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북한의 문화재 보호 정책, 일단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재 보호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 북한이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 강조하고 있는 비물질 유산 또는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보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문화재 정책을 시기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광복 이후에 60년대까지 북한이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한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권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강조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정신적인 문화보다는 유적과 유물 또는 이제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훼손됐던 문화재 발굴과 보호에 중점을 두었었고요. 대표적인 법령은 보물 고적 명성 천연 기념물에 관한 보존령 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문화연구소와 중앙역사박물관 등이 이 시기에 건립이 됐고요. 1960년대를 지나면서 문화재 정책의 포인트, 중점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유일사상 체계 본격화되면서 유일사상 체계 확립에 집중을 했었고요. 민족문화 정책도 민족적 형식의 민족과 수령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는 1960년대 중반 이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는 북한의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방면에 걸쳐서 현대화, 개량화되고 사회주의 결합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주체적 문화 건설을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북한의 문화 정책과 관련되어진 이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화 정책은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에 대응하고 거기에 맞서서 주체적 민족 문화를 건설한다. 형식의 민족과 내용의 사회주의화를 지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에서 악기 개량 사업이라든가 민요 현대화 사업들, 그다음 무용에서 자무식 표기법 개발, 미술에서 조선화 중심을 두는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도에 이제 개정하면서 인민주의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을 하고 국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다시 한번 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국가 지도 이념으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선민족의 이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 이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숭고한 사상 감정으로 정리가 됐고요. 대내외적으로 닥친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찾아내서 혁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족문화가 사회 전면으로 부각이 됐고 중점이 강조되면서 민족의 발굴, 민족문화의 현재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민속 명절이 국가 명절로서 확고히 공고화됐고 행사 내용이 더 커졌고요.
민족문화를 전문으로 한 공연단체가 신설이 됐습니다. 민족가곡 춘향전을 비롯한 이런 민족적 색채 공연 양식들이 주목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북한 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 북한 문화 정책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남북한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형에 대한 보존과 전통 문화의 계승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계속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창조적 계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 정책이 원형 보존과 전통 문화의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두고 있는 문화재 중에 하나인 민속무용 중에서 탈놀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급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문화재들을 선별하고 수용하고 현대화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 전통에 있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민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정치적 형성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특성을 잘 지켜나가고 다른 민족의 문화를 상호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세계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사상문화적인 침투의 일환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화 중심주의에 대한 강한 이제 금주 자본심을 표현을 했었고요. 개성에 있는 민속여관입니다. 북한 내에서 대표적인 민족 문화 보존 지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동영왕궁 발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고 개관한 작업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주류적인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민족 문화에 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족 문화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런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평가 기준은 계급성과 인민성이다.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민 대중에서 창조 발전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전통을 인민 대중 중심인 오늘날 살려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문화 수용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원칙이고 인민생활과 교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우리식 문화유산의 계승 보존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다양해진 생활 정서, 미학적 요구를 잘 반영했었고, 그로 인해서 민족음악이라는 게 민족무용, 민족미술, 민족적 형식이 분명한 연극과 가극, 교회 예술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켰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몇 가지 이제 최고 지도자의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원칙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수령 혁명의 이 문화들을 민족 문화 속에 포함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종교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의 중심을 두는 평양 문화 중심주의와 고구려 중심주의로 문화재 정책들이 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명왕릉에 복원한 곳이고요. 네, 이제 문화재 보호 체계 보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나눠져 있는 우리 체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문화재 보호는 거의 이제 남북이 같아졌는데요. 물질문화유산,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유산에 대한 강조점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물질문화로 좀 옮겨져 왔었고요. 북한의 비물질문화는 등급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국가, 비물질유산, 지방 비물질유산으로 구분을 하고 중앙문화유산 보존지도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눠보면 이제 비물질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체계가 2012년도에 문화유산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명시가 됐었고, 그것이 2015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2019년 확대되면서 이와 같이 범주들이 조금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뭐좀 살펴본다면, 네, 이건 이제 북한에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인데요. 네, 물질문화와 함께 수혜 같은 것들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법적 체계를 보면 주목할 것은 94년도에 문화유물보호법이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택이 됐고요. 2012년에 문화유산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이것이 2015년도에 민정유산보호법으로 개정이 됐고 다시 2019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94년도 문화유산보호법은 명시적인 법적 체계로서 이제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것이고 2012년에 이제 무형문화재와 비물질문화재가 포함이 되는 확대되어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6월 최고인민회 정령을 통해서 채택이 됐고 수정이 2019년도에 수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은 2019년에 개정이 된총 6장 73개 조의 법령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 체계를 본다면 이제 조문들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해졌고요. 관리 체계도 통합이 됐고 민족유산 개념과 가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애국 사업으로서 규정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이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평가들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합쳐져서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민족유산의 개념 하에 포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5년하고 2019년도 법령 내용을 보면 전체 6조 항은 같습니다만은 2015년도 법에서 민족유산 수집과 발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졌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이 두 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 체계를 명문화하고 규정해서 어떤 장소, 어떤 보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체계화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산업화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뭐 상품들, 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타 상품들의 이런 그 특허라든가 유산과 보호가 관련된 내용들이 대거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에 대한 법적 내용들을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돼 2012년부터 비물질 유산 보호 정책의 하나로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비물질 유산을 지정을 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자체가 초기와 다르게 의학이라든가 뭐 치료법, 민간의학이라든가 뭐 전설, 설화 등이 추가되면서 이에 맞춰서 등록된 문화유산들 자체가 좀 많아지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중점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그 대상을 높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물질 유산 안에는 전통 예술, 전통 수공예, 전통 의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예습, 전통 식생활 풍속 등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윷놀이인데요. 북한에서 윷놀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중계합니다. 민속 명절이 되면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윷을 던지는 팀하고 말을 노는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약, 국제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선민요알이랑 2015년도에 김치당국이 풍속을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을 했고, 2018년도 11월 달에는 남북 공동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애초 따로 신청했던 것인데 공동으로 등재한 사례가 되겠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추석이라든가 단오 같은 때 이렇게 대황소상 민족 씨름 경기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씨름판이 아닌 매트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긴 자에게 전국어 중계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이 됐던 동명왕릉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에 대한 국제협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 내용은 70년대 유네스코 협약을 비롯해서 2003년도 무형유산 보호협약, 그다음 2008년도에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등등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런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낸 애국 사업으로서 직접 강조를 하고 있고 비물질 유산에 대한 보증 심의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민족적인 문화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해왔던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다문화랑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국가의 문화 자산으로서의 평가와 심의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학계보다 심도 깊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전 영선 선생님은 북한의 비물질 문화 유산의 보호 정책의 시기별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협력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현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북한의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좀 나눠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당의 정책, 또 국가의 이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의 문화재 정책이나 비물질 문화유산 정책의 변화를 볼때 북한이 공적으로 얘기하는 말 이면에 실제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질문과 약간 보완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해방 이후에 일찍 물질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물질문화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보면 비물질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면 물질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학문적으로 보면 역사학과 고고학 이 부분이 중심이었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무형문화, 비물질 문화 부분은 민속학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나 자료 수집들은 민속학 연구소에서 아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전쟁 시기인 1952년도에 과거니 만들어진 이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속학 분야에 예산도 배정이 되고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동원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50년대나 60년대에 사실은 굿 공연이라든지 무당들이 하는 당시의 어떤 그 구춤, 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당시 체록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50년대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녹음을 하고 사진 촬영을 다 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과거였던 전통이기 때문에 민속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공식 문서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기에 어떤 비물질 문화유산, 민속 전통에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나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북한이 60년대, 70년대에서도 민속 분야나 또 음악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판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이 안 되고 공식적으로는 장려가 안 됐지만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체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겨놨다.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민속 음악과 이 새롭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민속 음악이나
민속 전통 연구, 민속학 부분이 상당히 침체기라고 하는 70년대에서도 그러한 연구들이 좀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적 체계에 2012년도에 넣어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새로 발굴을 하고 국제적인 교류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약간의 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랑이라든지 뭐 김치 담그는 법이라든지 뭐 된장 담그는 법, 이게 북한의 어떤 고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 따로,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뭐 노스코리아 따로, 사우스코리아 따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코리아라고 하는 단일한 명칭으로 이 부분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남북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남북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좀 소략해서 좀 추가한다 그러면 이게 참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지금 물질 문화유산, 비물질 문화유산의 보호 또 교류를 위해서 민족 문화유산 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계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그 유산 어떤 그 새로운 관리를 하고 수리도 하고 또 거기에 도네이션한 기관이나 단체에 우선적으로 그 유물의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적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접근이 안 되는 게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한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적대적이라고 하는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도 함께 도네이션을 받아서 공동 발굴도 하고 하는데 그 유독 남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쪽이 배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타개해 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남북관계가 열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고구려 벽화 무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그 다음에 개성 역사지구를 세계역사유산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인 등록을 하기 위해 여러 개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국제학술 토론회도 하고 유네스코 대표단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 토론회도 지금 현재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남북 교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끔 생각하다 보면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 북한의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원해서 어떻게 관리도 하고 또 같이 활용도 하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북한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굴자께서도 북한이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썼는데 지금은 우리 국가라고 하는 용어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에는 계속 민족적인 측면에서 결합이 된다 할지라도 국제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국가랑 국가랑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남북교류 그리고 국제교류와 남북교류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발표보다는 이제 보완의 내용이셨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대한 걸 70년사를 좀 갈무리하고 특징까지 찾아내고 남북 협력과 새로운 고민을 담아내려고 했는데 제한된 지면에 대한 것 좀 있어서 서론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민요가 기본적으로 북한 현대 음악의 기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현대 음악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도 꽤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광복 초기에 이제 이른바 뭐 전통 연희들을 현대화하는 과정은 단번에 사회주의로 간 것이 아니고, 전통에서 형식을 음악의 리듬을 좀 바꾸고 사회주의 요소를 넣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악기 계량사와 음악에 대한 것들, 조선의 기법을 살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정신적인 문화를 같이 이렇게 살려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었고요. 다만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2012년 이후에 북한의 이런 문화재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물질 유산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뭐 100% 받아들이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뭐 표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맞물리는 고민인데, 저도 이게 마지막에 이게 드렸던 얘기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는 공통성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측면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 좀 고민이 되죠. 아리랑을 등재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민이 아리랑을 등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이제 뭐 민족 아리랑이 아니고 조선민요 아리랑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 유산이라고 해서 조선족들의 문화유산들 국제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렇게 좀 복잡하게 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고민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안에 이제 공식화되고 그 무기가 실린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앞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국제기구에 가입했었던 것을 굳이 드린 이유는, 그렇게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장이 한반도 아닌 국제기구 속으로 들어가졌는데, 그럼 어떤 유산과 어떤 고민을 가져가야 될 거에 대한 정말로 우리의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남북한 간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민족문화유산 보호 기금과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북한의 문화 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비슷하게 위원회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다른 뭐 예술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새로운 북한의 어떤 좀 트렌드인데, 그 방식으로의 접근, 이게 뭐 보통 남가북을 대표하는 기관과 기관의 국가대표급의 성격의 만남이라고 하는 고민 외에서 국제적 협력의 모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북에서 요즘에 그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문화유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족문화보호기금을 만들어서 떠오고 있는데, 그런 기금을 만드는 기본적인 정책의 흐름은 북한의 어떤 독립재산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비물질 문화 유산 처도, 그러니까 민족문화 유산 보호 지도국 내에 처를 새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부서를 만들다 보면 결국은 새로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면 그거 독자적으로 지금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자적인 그런 기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자신들 독자적으로 하는데, 그런 기금에 우리가 도네이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이 이제 2012년도에 비밀질 문화유산을 법제안으로 이제 다 받아들였는데, 그 전에 법제화하기 대전에 독자적인 기구에서 한 활동들을 우리가 좀 조사를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언어, 구전 문화, 그다음에 무대 예술, 사회적 전통 관습, 명절 전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치료 같은 것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언어는 언어학 연구소에서 하고 해왔고 지금까지. 수해 같은 경우는 수해 연구소가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해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70년대에 일정한 제안과 좀 공식적인 부분에서 언급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기반이 결국 90년대 지금의 어떤 북한이 비물질 문화유산을 활발하게 새로 등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포럼이 그 지금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청중이 없는 포럼으로 진행되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만은 뭐 반편으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어쨌든 그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더 원만해져서 남북 문화 교류 또는 뭐 학술 교류가 좀 더 활발히 진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1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